신청곡이에요.
오늘 바꾸라고? 우리 감독님 돈 없어요. 자꾸 그렇게만 안 되네. 나, 아유, 큰 돈을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혹시 만지고 싶은 데 있으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네. 아니, 진짜. 여기 오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예요? 네?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만 코 밑으로 절대 내리지 마세요. 아셨죠? 그리고 거리 두기만 확실하게 하면 되시네.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한다고 붙어있지 마요. 집구석에서는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꼭 이런 데 오면 붙어있더라고. 우리 언니, 우리 아빠가 안 내려갈까봐 그래요? 집에 갈 때?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.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만, 시국이 시국인지라, 조심할 건 진짜 조심해야 되네. 그쵸? 근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시국에 뭐 행사를 하는 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구나, 나름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예쁜 마음으로 예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. 오지도 않으면서 뭐 행사를 하네 마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천불이 나네 생겨서 그냥 여기는 목숨을 걸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일로 내가 나 코로나 송이 하나 해도 돼요? 에? 까꿍이가 코로나 송이 하나 있어요. 그래갖고 이거 한번 들려드려볼게요. 미치! 코로나 확산하기 위해
또 그러네. 언니, 우리 집구도 상황 좀 봐봐요. 살 수 없네. 가고 우리 실망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?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. 화성포도님, 소중한 거 감사합니다. 현임언니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예. 야!
또. 아니, 오늘 이상하네. 주말에 주말인가봐요. 한국 끝나면 안 지시고, 한국 끝나면 안 지시고, 생일인가? 감사합니다. 까꿍, 까꿍, 까꿍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까꿍.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버지, 그냥 한 번 있다고요.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올 때 맨날 똑같은 거 사오지 마요. 어? 안 사오셔도 돼요. 알겠죠? 어?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주시고, 다 용돈 받아갖고 까꿍이 갖다 주면 아버지는 못 써. 어? 쓸 돈이 없잖아. 돈 쓸 데가 없어요? 걱정이 되네. 아니,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걱정이 되네. 더 늦기 전에 선생님 이어서 주세요. 진짜 별로.
젊은 사람들 와서 너무 반가워갖고요. 엄마.
뜻을 알고 더 노력하는 깍두기가 될게요.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아셨죠?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곡으로. 그지밥. 예? 그지밥이요? 우리들이 먹는 밥, 그지 밥? 그걸 잘 못하는데. 네? 그래도 사 주세요. 보라요까지 와주셨는데. 그지같이 불러도 찰떡같이 누르세요. 아셨죠? 우리 내일까지
있어요. 그래서 우리 내일 여기 집을 더 부셔요. 또 옮겨서 가면 오실 거죠? 네. 비밀이에요. 우리는 벨 속에 감춰진 사람들이래. 아직 몰라요.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확정되면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. 자, 그럼 또 놀러 오세요. 아셨죠? 여러분 즐거우셨어요? 네. 자, 지금까지 까꿍이는 재롱을 그렸고요. 지금부터 저희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구수한 또 하나 단장님. 오빠가요, 덕지 오빠 팬들 아직 도착 안 했다고요? 나 더하래요. 나 지금 엄청 힘든데요? 더하래요. 맞아요? 까꿍이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, 이상하게. 돌리도요? 단장님 안 나오셨어요? 안 나오셨어요? 단장님 나오시면 다 잃을 거야, 오빠들. 오빠들 미워요. 돌리도! 그럼, 돌리도 하고, 나 들어갈 거예요. 돌리도 주세요? 잠깐만, 이거 할 때, 내가 돌려! 그러면 이렇게 도와줘요.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. 알겠죠? 자매
그런 거예요? 응. 그래도 열심히 했죠? 자! 내겨. 현! 자녀분님께서 나에게. 몇 살이에요? 아이고, 잘생겼다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몇 살인데 여기? 나보다 덜 먹었네. 이름이 뭔데요? 까미. 까미? 까미야. 까꿍 까꿍 까미 까꿍. 날 또 날 뚫어지게 쳐다보네. 어, 자기 이름은 알아듣네요. 까미예요? 아. 아니죠. 이름만 같을 뿐이죠? 까꿍이가 시집을 안 갔어도 애기가 하나 있네. 어, 우리 애기 이름은 뭔지 알아요? 콩자. 콩자예요. 콩자. 나는 우리 콩자를 위해서 살아요. 콩시민. 콩시? 콩시민. 콩시민? 콩시민? 아, 콩시민. 애기 이름이 콩심이에요? 아, 나는요, 내 애기를 위해서 살거든요. 근데 우리 단장님은요, 나를 이해 못해요. 근데 처음에 이해 못했었는데요, 지금은 시간이 흐르니까요, 우리 단장님께서 저를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. 우리 단장님도요, 강아지 좋아해요. 그냥 겉으로만, 아! 그렇게 싫어!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, 마음은요, 안 그러세요. 얼마나 따뜻하신데요. 그러니까, 우리 단장님 욕하지 마요, 알았죠? 어, 따뜻해요.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데요. 네, 자! 바꿔요.